코로나19 경북 확진자가 전날보다 5명이 늘어났으며 이들 가운데 4명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경산 2명과 영덕 포항 예천 각각 1명씩입니다. 경북 지역의 누적 환자 수는 1,425명으로 늘었고 이들 확진자와 접촉한 14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진단검사를 펼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까지 파악한 광화문 집회 참가 도민 1,355명에 대해 검사를 의뢰했고 확진자 4명을 포함한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885명은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